사람 너무 많다. 지난번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? 와우. 내나 덜덜덜덜. 돌길 유모차 핸들링 쉽지 않죠. 이 몽마르트는 이렇게 캐리커처 그려주는 데도 있고 많은 예술가들을 만날 수 있어요, 이곳에서. 아, 근데 나 저기서 한번 그림 그렸다 눈탱이 맞아가지고. 아, 길거리 앉아있는 그림 그리신 분한테? 아티스트. 어디 가는 거지? 자, 저희는 지금 사크레쿠예요. 성당으로 향해 봅니다. 언덕 꼭대기네. 우와. 이 몽마르트는 언덕 위에 있어가지고 파리 전경의 뷰를 보실 수 있거든요. 지금 여행하기 딱 좋은 계절일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요. 하늘 이쁘다. 예쁘다. 날 추워. 주변에 높은 지대가 없어서 더 시원한 뷰 감상이 가능해요. 대박. 아니 파리에는 거의 산이 없나 봐요? 산이 없어요. 완전 네. 다 그냥. 네네. 그 제일 좋은 거는 에펠탑 말고 튀는 건물이 없어요. 네. 이렇게 그래. 쫙 이렇게 보이니까. 그러니까요. 높은 건물이 크게 없네. 레나, 로알. 역시 다 하늘도 너무 이쁘고. 이곳이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. 바로 이 예쁜 사케어 성당 때문이지요. 와, 너무 이쁘다. 와, 너무 이쁘다. 오, 날씨 진짜 좋았네요. 놓을 때 맞춰서 가면 좋겠네. 아유. 야경은 파리에서 최고라고 자부합니다. 오. 그때부터 예뻐요. 이거야, 이거. 야. 파리는 야경이. 진짜 야경. 에펠탑도 시간마다 이렇게 막 반짝반짝거리죠. 맞아요. 정시에. 네, 한 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반짝반짝거려요. 별명이 빌루림이에요. 조명의 도시. 오. 그러니까 서울도 그렇지만 이 딱 그 깜깜해질 때 불 하나씩 하나씩 켜지면서 굉장히 예, 아름답거든요. 아, 그 변화가. 네. 와. 오, 야 멋지다. 이런 얘기 해도 되나? 뭐야? 뭐지? 너무 크리스마스 때 너무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. 저 분위기를. 에펠탑 앞에를 애들 데리고 큰 맘 먹고 좋은 호텔에 휴가 때 네. 갔어요. 다 수천 놈들밖에 없어요. 자, 아, 연말에 애들 다 술병 들고 이게 프랑스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오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다 술 취했어. 그래서 그런 건지 파리 갈 때 로망의 도시 이런 생각 하거든요.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막상 가고 난 후에 지린내 너무 많이 나요. 어디 갈 때마다 지린내 나요. 맞아요. 아니, 정말 다 아름다운데 지린내 너무 심하니까. 지금 파비앙이 잘 기억해 뒀다가 호주 때 뭔가를 터뜨릴 것 같아요. 기봤다가.